야생이 살아 숨쉬는 곳, 아프리카. 이곳에 거친 사막의 삶을 개척해 사는 용맹한 원시 부족이 있습니다. 사막의 삶을 개척해 사는 케냐에서 처음으로 낙타를 방목하기 시작해 이제는 낙타와 함께 전통을 지키며 사막의 삶을 이어가는 케냐의 유목민. 그만큼 거칠지만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사막의 배, 낙타와 함께 생을 이어온 케냐 렌딜레 부족입니다. 케냐의 관문이자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렌딜레 주기사는 케냐 북단 마사빗 지역까지의 거리는 장장 400여 킬로미터. 적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른 거친 비포장길을 끝도 없이 달려야 하는 여정입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낙타떼들. 이 낙타들의 주인을 찾아 꼬박 이틀, 이정표도 번지수도 없는 사막을 달려왔습니다. 낙타에 당나귀를 모는 소녀들까지. 근처에 마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소녀들은 렌딜레 족이라는군요. 난생 처음 카메라를 본 소녀들이 즐거워하는 사이 렌딜레 족이 모여 산다는 마사비 지역 렌구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80여 명의 렌딜레족이 모여 삽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화려한 장식을 한 여인들입니다. 형형색색의 장식으로 한껏 멋을 낸 여인들. 낯선 이들의 방문에 꼬마 아이들의 살포시 웃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화려한 장식으로 멋을 내는 렌딜레 여인들은 케냐에서도 장식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렌딜레 여인들의 오랜 전통 복장, 리모. 진흙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리모는 사실 사막의 거친 동물들의 습격으로부터 여인들의 목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입니다. 전통 복장을 한 렌딜레 여인들이 낯선 이방인들을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이곳에서 평화가 함께하길 바란다는 환영의 노래입니다. 렌딜레족은 작고 둥근 움막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헌데 유독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상당히 기네요. 머리를 숙이지 않고 집으로 곧장 들어가기 위해 문은 높고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드높기로 유명한 이들이죠. 낙타 부족답게 집안도 낙타 가죽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겉은 허술해 보이지만 골격은 단단한 집. 그 안에서 동물들과 살아가며 전통의 지혜를 이어가는 이들이 렌딜레죠. 그들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렌구모 마을의 아침은 낙타를 돌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케냐에서 처음으로 낙타를 키운 렌딜레죠. 이 녀석들이 바로 사막의 배라 불리는 녀석들입니다. 이 아침 새끼 낙타도 제 어미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어미 젖을 덥석 무는 녀석. 어미 낙타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가 또 라바르 눕다. 고텔라 말에. 인코데 고텔라 말에. 데칼라 카타베. 이치칼레 데가 또 라바르 눕다. 랜디 레족은 새끼 낙타가 어미 젖을 먹은 후에야 본격적으로 낙타 젖을 짭니다. 마치 봇물 터지듯이 나오는데요. 랜디 레족은 이렇게 오늘도 낙타와 공생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방금 짠 낙타유는 랜딜레 부족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신선한 낙타유를 전통 나무통에 넣고 흔들어주면 불순물도 제거되고 맛도 더 고소해진다는군요. 많이 흔들수록 맛은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약 10분 정도 흔들고 난 후 낙타유를 한 소끔 끓입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생명력이 질기다는 쿠럼차이 플러스입니다. 달콤한 설탕도 함께 넣어 끓이면 랜딜레족의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차이라 불리는 랜딜레족의 전통차. 뜨거운 차이를 거름망에 걸러 차이풀 제거합니다. 달콤한 차이 한 잔이 전부인 아침 식사.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네요. 물을 구하는 것은 마을 여인들과 아이들. 식수를 얻기 위해 거친 사막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잘 먹지 못하는 귀한 물을 당나귀에게 먼저 먹입니다. 엄마. 앞으로 고생할 녀석을 위한 배려랄까요? 당나귀에 짐을 실은 다이토 씨는 아들과 함께 사막으로 물을 찾아 떠났습니다. 연 평균 강수량 100mm 미만. 설상가상 올해는 비 한 방울조차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사막화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옛날에 울창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로아라 할머니. 할머니는 그 옛날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살기 힘든 환경. 낙타는 이 험난한 사막의 삶을 랜딜레족과 함께 건너온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혹에 저장한 양분 덕분에 물과 풀이 거의 없는 사막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막의 배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녀석들이죠. 이 낙타를 돌보고 키우는 것은 랜딜레족 남자들의 일. 하지만 물도 숲도 사라진 이곳에서 낙타를 키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얘들아, 아들 얘들아구나. 나는 낙타를 키운다는 건 어쩌면 거친 사막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일일 겁니다. 남자들이 낙타를 몰고 마을을 떠나면 랜딜레족 여인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삼삼오오 모이는 여인들. 마른 나뭇가지로 돗자리를 짜는 중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손수 만드는 것은 랜딜레족 여인들이 해야 할 전통적인 가사일 중 하나.
그렇다 보니 돗자리 하나에도 개인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색깔 실을 넣어 한땀 한땀 정성 들여 돗자리를 짜는 바드아 씨. 그런데 유독 돗자리 짜는 손길보다 입이 바쁜 여인이 있습니다. 돗자리를 짜러 나온 건지 놀러 나온 건지 도통 알 수 없는 이 여인. 하지만 그 덕에 마을 여인들이 모두 즐겁습니다. 그렇게 꼬박 반나절을 앉아 렌딜레족 여인들의 야무진 손끝에서 돗자리 하나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완성된 돗자리는 보부상이 마을을 찾았을 때 팔기도 하고 또 집에서 쓰기도 합니다. 시원한 돗자리 하나로 마을 여인들이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한다면 연 평균 기온 40도를 웃도는 이곳에서 마을 어르신들은 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로 숨어듭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건 목침. 목침을 베고 누워 한낮의 열기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작은 움막집에 렌딜레의 꼬마들이 모여 함께 노래를 합니다. 오나무와 아주머니의 초대를 받은 아이들. 아이들은 그 담요로 가장 깨끗하고 맑은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네요. 오나무와 아주머니는 아이들에게 케냐의 주식인 우갈리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우갈리는 옥수수 가루를 뜨거운 물에 저 익히는 음식입니다. 없는 살림에 오나무와 아주머니가 옥수수 가루를 탈탈 털었네요. 아주머니의 정성이 담긴 우갈리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뜨거운 우갈리를 맨손으로 주물러 한입 크기로 만들더니 아주머니께 먼저 건네는 꼬마 녀석들. 오나무와 아주머니가 드시고 나자 녀석들의 즐거운 우갈리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이번엔 마을 아이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신나게 놀이를 합니다. 쓰러진 나무로 만들어진 시소. 단순해 보이지만 한낮의 뜨거움 속에서도 아이들의 나무 시소 놀이는 지칠 줄도 끝날 줄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조용하던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마을 주술사 두배 씨가 한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엄마 품에 안겨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아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수술사가 다리를 만지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13개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녀석의 허벅지 뼈에 골절이 생긴 모양. 수술사는 임시방편으로 아이 허벅지를 천으로 고정시킵니다. 병원도 약국도 없는 이곳에서 랜들레족은 아플 때 전적으로 주술사에게 의지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도맡았던 이들. 그렇게 주술사는 꼬박 3시간을 앉아 나무 부목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냐 랜딜레족의 깁스쯤 될까요? 완성된 나무 부목을 들고 주술사가 다시 아이를 찾았습니다. 손만 대도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애잔하게 울려 퍼집니다.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자 아이는 더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며칠 뒤면 다시 건강하게 마을을 뛰어놀겠죠. 밤이 되면 랜딜레족은 가족들끼리 모여 하늘에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들 언어로 랜딜레는 하늘의 부족이라는 뜻. 그 이름답게 랜딜레족은 하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기도가 끝나면 아버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물론 축복의 인사는 아내도 빠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을 보고 자란 이 아이들은 분명 그 사랑을 배우겠죠. 달콤한 하루의 끝자락. 작은 움막집이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더해진 참 포근한 집에서 편안히 잠든 랜딜레족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랜딜레족 남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케냐의 낙타 부족이라 알려진 이들이 낙타의 팔과 다리를 묶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낙타 목을 묶고 낙타 얼굴 옆에 제법 큰 구덩이까지 팝니다. 바로 낙타 피를 받으려는 건데요. 랜딜레족은 낙타 콧잔 등 옆에 심줄을 칼로 살짝 그어 피를 뽑아냅니다. 이 많은 양의 피를 뽑아낸 낙타는 과연 괜찮을까요? 그만큼 낙타의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금세 무리에 섞인 녀석. 녀석의 희생으로 생긴 신선한 낙타의 피는 렌딜레족 남자들의 특별한 보양식이 됩니다. 건강과 함께 용맹성을 과시하기 위해 마신다는 낙타피. 낙타의 피를 나누며 렌딜레족 남자들은 서로의 끈끈한 우애를 다집니다. 그날 아침 물을 찾아 떠났던 한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사막을 돌아다닌 아이와 엄마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친 것이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등에 짓고 척박한 사막에서 고생했을 녀석. 최근에는 물 깃는 일이 가족을 살리고 부족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안악의 일과가 됐습니다. 갈증에 시달리던 아이들은 찬물을 달게 마셨습니다. 아주머니 어린 시절엔 지척에 맑고 깨끗한 호수도 있어 물 걱정은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렌딜레족의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갈증난 목을 적시고 나자 렌딜레족 여인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나무를 하러 간다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마을 장정 두 명을 대동합니다. 옛날부터 이곳에 습격이 많았기 때문이라는군요. 메마르고 척박한 케냐 북부의 사막지대. 렌딜레족 여인들이 두 시간 넘게 뜨거운 땅을 가로질러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렌딜레족 여인들이 나무를 베는 데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은 나무만 벨 것. 여인들의 나무 베는 솜씨가 꽤나 능숙합니다. 이에부터 전쟁에 나가 부족을 지키고 식량을 얻기 위해 낙타를 몰고 사냥을 나가는 일은 남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아이들을 돌보는 등 모든 집안일은 전통적으로 여자들의 몫이었죠. 사다 아주머니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올 때는 빈손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나무짐을 어깨에 맨 채 또다시 뜨거운 사막을 건너야 하는 렌딜레족 여인들. 그런데 유독 사다 아주머니의 나무짐이 많습니다. 어깨에 맨 짐은 무겁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다 아주머니가 분주합니다. 해온 나무의 일부는 집에 넣어두고 다시 나무 짐을 들고 어디론가 바삐 움직입니다.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아주머니가 찾은 곳은 가까이 지내는 이웃집. 며칠 전부터 열병으로 고생하는 안악을 위해 대신 나무를 구해온 것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꼬박 이틀을 굶었을 아이들을 위해 사다 아주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챙겨야 하니 누워있어도 마음이 불편했다는 안악. 안악의 얼굴도 이내 편안해졌습니다. 사다 아주머니가 아픈 엄마를 대신해 만든 음식은 차이 한 잔. 비록 차이 한 잔이지만 뜨거운 차이에 아이들 입이라도 데일까. 마시기 좋게 시켜주는 사다 아주머니입니다. 차이의 달콤함과 소박한 온기는 꼭 사다 아주머니를 닮았습니다. 그 마음에 아이도 엄마도 행복해지는 오후입니다. 고단하고 가난한 사막에서의 삶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이들.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이 거친 사막에 오아시스입니다. 렌딜리족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몇 년간 지속된 최악의 가뭄으로 점점 황폐화되어가는 땅. 이곳에 하루속히 비가 내려 메마른 땅을 적시고 비옥한 터전이 되길 기원하는 기우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춤과 노래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부족의 터전을 되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비를 원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말이죠. 춤과 노래가 끝나고 나면 렌딜레족 남자들은 마을 곳곳에 생명의 물을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물을 나누며 하늘의 종족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죠. 기우제가 끝나면 여인들은 가장 높은 지붕 위에 꽃을 올리며 하늘을 향해 또 한 번 비를 기원합니다. 과연 하늘에서 그들의 소망을 들어줄까요? 그날 밤 한 노인이 움막 앞에 앉아 있습니다. 노인은 렌딜레족의 촌장 두레나. 그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비가 간절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에서 물과 함께 렌딜레족의 생명을 지켜준 성수와도 같았던 낙타유. 낙타유와 함께 두레나 촌장은 가슴 깊이 비가 내리길 기원합니다. 아, 렌딜리, 이다, 와가라, 아다, 렌딜리, 세라코스타, 와가라, 아다, 와, 아, 이다, 와, 소대야, 일로보아, 한라그나, 올르간, 이다. 며칠 후, 놀랍게도. 먹구름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 처음 만나는 빗방울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을 벌리고 신나게 빗물을 받아먹기 시작하는 아이들. 그것은 분명 렌딜레족에게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삶의 터전이 더 척박해져 간다 할지라도 렌딜레족 사람들이 이곳을 지켜낼 거라는 희망의 증거 말입니다.
빗방울이 그치고 하늘엔 기분 좋은 무지개가 떴습니다. 척박한 이 땅에서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말이죠. 비가 온 뒤 랭구모 마을 원로들은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 거친 땅에 묘목을 심고 마을에서 가꾸기로 한 것입니다. 행사에는 미래의 렌딜레족을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묘목을 심기 전 마을 촌장은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나무지만 큰 나무가 되기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키워가기를 말이죠. 내가 마이라 내 아들 그대라 뒤쪽 내 밑에 내버려 올려야 가나 마 올라 곡시자네 우리 세계라 너가로 곡시자 내가 내 아 이쪽 아르더만 더 돌라 너와 우찰아가 그 이스갑자네. 나무 심을 길을 마을 원로가 냅니다. 가장 강인한 생명력으로 아프리카의 거친 사막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았던 쿠럼나무. 하여 쿠럼나무는 아프리카의 푸른 희망이라고 불립니다. 렌딜레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스레 심고 키워나갈 쿠럼나무처럼 렌딜레의 아이들도 이 거친 사막에 푸른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생명의 물을 나눴으니 자 이제 이 나무들도 렌딜레족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나무지만 이 작은 나무가 모여 10년 뒤, 20년 뒤 그들이 잃어버렸던 울창한 숲을 이룰 것입니다. 그 푸른 희망을 이끌어나갈 렌딜레족의 아이들입니다. 혹 속에 영양분을 저장하는 낙타처럼 마음속에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채우고 살아가는 렌딜레족 사람들. 그 온기가 빚어내는 이들의 노래소리가 황량한 사막을 덮고 푸르른 내일로 퍼져나갑니다.